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영대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 세대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건강과 영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세대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당의원들과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진행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얼마나 우리 교회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염려가 많으시면 이렇게 천국에서 모여들었을까 하는 고마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제 준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교회 들어오시는데도 조금 불편함을 겪으셨을지도 합니다.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 그러나 아마 제가 얼마나 더 다급했으면 또 이런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열었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세미나는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냥 공개해서 유튜브로 계속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만원 그 등록금은 등록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그냥 무리로 하면요 그냥 온다고 해놓고 안 오래 온다고 해놓고 그래서 목사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만원 플러스에서 다 내줬을 거예요. 이제 왜 나는 안 주냐고 미리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못 받고 미리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드렸나요? 아닐 텐데 미리 다 그게 아니라 미리 드려야지. 목사님, 예? 책에 뭐라고요? 책에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저번에 지금 요즘 다른 목사를 하고 미리 하라고 했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착하고 그렇게 뭐 복잡하죠. 항상 저번에 요즘요, 저하고 20년 사역을 해서 요즘은 저를 자꾸 능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시하려고 자기가 담임 목사님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 참나. 제가 어제 저녁에 회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세상에 다 그런 거라고. 전부다 제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건 이제 우리 멀리서 온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별도의 따로 교통비를 아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면 뭐 행정상 어쩔 수가 없고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뭐 기도도 했으니까, 바로 시간이 짧으니까, 제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줄은 처음에는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끝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조용한 척하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미국과 유럽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중국을 완전히 차단했던 미국이 전문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2년 갈지도 모른다. 경제 효과는 2년이 간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을 받은 것이 뭐 여행사, 항공사, 그리고 이제 교회 아닙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신천지가 일반 교회나 다를 바 없이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지 소모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럴 때 한국교회는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했죠. 우리가 정부가 제시하는 7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축소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테니까, 정부는 교회에 뭐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고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글도 쓰고 또 여러 어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키겠다, 또 어떤 쪽에서는 예배를 강행하겠다. 여러분 요즘은요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 강행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그 우리의 어떤 뭐 신문 광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또 이제 뭐 서울시장과 또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을 막 지지해주는 상태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는 별로 언양세가 좋지 않게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이런 아주 참 그 대처를 잘못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자 유발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지만 동성애자고 또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발달 진화하는 자죠. 근데 이 양반이 세계적인 위대한 역사학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정부의 권력이 더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권한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갑자기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이따 책이 아마 점심이나 오후에 도착할 겁니다. 이 책만 봐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책과 또 말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좀 포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깨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21세기라고 하죠.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박사님께서 저희의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목회의 훌륭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유일하게 처치 플랜트를, 옛날에는 뭐 사회학적 방법으로 또 심리적 방법으로 마케팅에 올리기 위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처치 플랜트. 근데 이번은요, 우리나라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한국의 대위기가 온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덮어져 있는데 9월 10월이 되면 한국교회 대위기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1만 교회 전후, 많게는 15,000 교회가 도산의 위기를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문을 닫게 될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예견이 확실하게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 우리 한국교회 부채비율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김재현 소장님이 지금 앞에 계십니다. 좀 일어나 보시죠. 이따가 강의하실 텐데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부활절 예배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제가 아직 그 교회는 지금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보다도 많이 모이는 교회, 저희보다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전에 안 드리다가 그렇게 공지를 하고 제보 교육자들에게 예배 드릴 분을 초청하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500명이 모였답니다. 500명이 모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교회들을 보라고 하면 과연 몇 프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모든 언론과 일간지 기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 뭐 지방교회는 좀 다를 겁니다. 이 수도권의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 20% 30% 모인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 위상과
완전히 반의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무리 권고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50% 이상 모이는 교회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총선 예측을 저는 미리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요,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여당에서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여당 심판론,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을 제기를 해서 그게 분명히 먹힐 것이다.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뭐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회 흐름을 제가 볼 때에 저는 여당의 압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여당의 압승을 예측했고, 왜 그러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신문에서 다들 뭐, 심판론을 얘기하고 많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파도 이면에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국민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졌는가를 대략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 라인에 있는 교회들은 은근하게 부정적 압박, 생태계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리어한테 한번 나 책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1박 2일 동안에 우리 문서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께 불러줬고, 그분은 뭐 계속 받았으니까, 그리고 1박 2일 제가 수정해가지고 여러분 책이 이제 평온을 나옵니다. 여러분 좀 엉터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저로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 제가 이제 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주일 6번 설교 다 했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6번을 제가 다 했고, 새벽 기도를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했고, 수요 1부 2부 제가 다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철학 기도까지 제가 다 하고, 모든 행사 다 쫓아다니고 만남 약속 다 하다가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또 제가 성대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성대가 결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먹어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책을 제가 불러줬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한 70% 이상은 나가야 이게 한국교회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만약에 우리 예배 드린다 해서 20-30% 나오면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런 교회 모습이라고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아마 5월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5월 10일 아니면 5월 17일에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일제히, 우리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적어도 5월 10일이 좀 빠르다면요.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5월 3일은 시뮬레이션 데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좀 저보다 급해가지고 보랏빛 초청 중이라고 발표를 땡겨버렸더라고 주보에. 그래서 뭐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 국민이, 정치인들은 A라고 알고 있지만 국민이 B라고 알고 있으면 일단 국민을 따라가는 게 이 사는 길입니다. 너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보니까 요즘 보면 담임 목사가 이래도 부목사들이 뭉쳐갖고 이런다고 하면 또 따라가. 아니 아까도 분명히 미리 하라고 하니까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뭔가. 아 이건 참 그런 세상이 되버렸어. 자 그래서 이 D-Day, D-Day를 우리가 탁 한국교회에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0일도 좋고 17일도 좋고, 그래서 이 세미나 끝나면 자 우리 교단장님들 좀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17일 딱 D-Day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Day만 정해놓으면 됩니까? 그 D-Day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교단별로 또 연합기관이 다 뭉쳐서 한국교회의 대회복의 날, 새 출발의 날,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하는 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날로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히
적어도 70% 이상 교회를 출석시키는 이런 그 위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자, 분명히 코로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 코로나, 어떤 또 신종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니까 아 다음에는 예배를 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와 함께 성도마찬가지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선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단기적인 처방과 또 처치 플랜팅의 중장기적인 처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환에 아마 나오시겠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 얼마나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으면 BC와 AC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면적 관계 단절,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 문화입니다.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하면 뭐 이게 신문에 다 나왔고요. 뭐 이따가 책에 드릴 테니까 그냥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면적 관계 때문에 자기중심성의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렸던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의사, 의료진이었고 두 번째는 택배 아저씨라고 했잖아요. 택배기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의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속에서 홈쇼핑과 택배 사업이 잘 된다. 홈쇼핑, 우리 저희 교회 뭐 제일제나 홈쇼핑으로 직원들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홈쇼핑의 매출이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집단성,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온라인 가상 공간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뭐 여기 쭉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은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포노 사피엔스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포노 사피엔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핸드폰이 이제 우리 몸에 맞은 그야말로 한 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포노사피엔스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현실 세계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세계가 커지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운사이징 사회로 소상공인들의 서바이벌한 삶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개척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슴 아파서 제가 쓸 수가 없었고 모든 게 축소가 됩니다. 모든 게 축소. 대기업도 다 축소하고 모든 그런 그 기업이 다 축소되게 되는데 이런 그 다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대현 소장님한테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제가 뭐 TV를 보고 싶은 뭐 맨날 한국교회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뭐 대안을 무슨 대안을 얘기를 해본 사람 저는 전혀 없어요.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화 예술 작품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 건강 개선 수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요 그 큰 대기업 CGV도 뭐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중가수의 공연이나 클래식과 뮤지컬 이 남진 저에게 남진 가수가 장관님인데 올해 55주년 행사를 봄에서부터 쫙 기획사에서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잡채를 했죠. 이따가 오후에 잠깐 와서 노래 한번 좀 하라고 MBC에서 찍는 데가 약간 조정해서 올 수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요. 노래 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제 디지털에서 메디슨으로 이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제 여러분 그 백신 발견을 하는데 이제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메디슨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현대인들은 문화적, 예술적,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우선 건강 중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 교인은 하나도 벚꽃 놀이는 가고 여러분 이런 교인들 많대요. 교회는 안 하는데 백화점은 가고
이거 이런 모순이 사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여섯 번째로 글로벌한 사회보다는 국가 이기주의 사회로 전향을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이 봉쇄가 되고 이제 해외 나들이 하는 게 당분간은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자, 세계 질서를 바꿀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사회적인 변화고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교회 변화, 교회 환경 변화가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엄청나죠. 저처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찌어찌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제 네오박시즘 사상이 뭐 불어닥치면서 그냥 자꾸 말이죠. 반기독교 정서, 반기독교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마지막 동력마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탈자 증가, 출석수 감소, 세신자 감소, 헌금 재정의 감소로 인하여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더구나 목회자나 성도가 그야말로 도전도 할 수 없고 또 변화도 할 수도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는 환경적인 구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뿌리마저도 자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문화와 시대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울 수 없거나 파괴하는 환경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교회 환경이고 두 번째로 영적인 태만과 냉담, 방치, 습관의 체질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아무리 이 청와대에서 교회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정면 중지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수 중심으로라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소독하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지한다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상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약자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 다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목사로서의 양심이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 경북은 좀 다르죠. 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지만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주의 정신을 우리는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 정도는 그렇게까지 빨리 우리가 예배를 포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이게 이제 한두 주 할 줄 알았는데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두 달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태만과 냉담 그리고 방치 습관이 체질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위기 상황이 오면서 예배의 불이 꺼지고 교회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맙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몇 달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각오가 너무 태만하게 되었고 냉담한 삶으로 굳어지며 방치하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50% 이상 될 겁니다. 어색해요. 한꺼번에 막 교인들이 막 90% 100% 올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거는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시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 신앙의 육체적인 세속화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물량과 세속화의 흐름이 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면서 현대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육체적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몸을 사리다가 여러분 우리 몸을 너무 건강을 생각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성성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러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공중분쇄 작은자들이 흑암의 세력으로 성도와 교회를 덮어버리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막 그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풍파한 파도가 일어서 배가 거의 뒤집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다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빨리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해졌잖아요. 이때 썼던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티마오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이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찬물과 더운 물이 서로 혼동을 하면 파도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이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파도만 부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이면에 바람, 그 파도를 통해서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정체와 세력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 겉으로는 파도를 향하여 꾸짖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단어는 귀신을 쫓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건 재앙으로 와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코로나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그 바이러스에 불비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반토막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반의 반토막을 내게 하는 저 뒤에 악한 마귀의 세력과 이러한 그 정체를 우리는 보고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만히 표현을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뭐 우리 목사님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잖아요. 이건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왜 식당에 가서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냥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군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침 튀기면서 윷놀이 하다가 감염이 되버렸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나 얘기 듣고 진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다가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그분들이 누군지 다 아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건 지금 흑암의 권세 우리가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5년만 해도 8만 5천 교회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소장님 맞죠? 맞죠? 8만 5천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5만 5천 교회입니다. 5만 5천 교회.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야,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교회가 버틸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디서 히트를 얻었느냐. 혹시 목사님들 TV 조선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목사님들 워낙 경건하셔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위한 미스터 트롯. 에, 미스터 트롯.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에,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있던 사람들 38% 그것도 여러분 종편 방송에서 KBS, MBC가 아닙니다. SBS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예능 프로 가운데 가장 시청률을 높이 올렸던 그것도 종편방송의 TV조선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시청률을 올리고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 관계자를 제가 아주 비싼 값을 사주면서 제가 이게 특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트로트 하면 뻔합니다. 우리 남진 장관님도 하지만 아, 제왕반이 부르는 노래 옛날 노래 송대관 옛날 노래 쟁하고 있더라 옛날 노래 아닙니까? 다 트로트 하면 뻔하고 그냥 관능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큰 겨운 노래 뭐 그 정도로 알아가지고 아무리 뭐 주현미가 부르건 누가 부르건 간에 태진아가 부르건 간에 여러분 그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왔고 뻔하고 올드 스타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노래. 그게 다른 방송사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방송의 포맷을 TV 조선에서 기가 막히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는 50명의 인력이, 초인력이 투입이
들었습니다. 총 1년.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만 해도 3개월. 3개월. 또 참가자가 만 명이 모였는데 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확히는 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101명을 선발했는데 이 선발 과정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1명 가운데 선발 기준은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아주 눈물겨운 사연과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골라서 뽑았습니다. 이 101명을 여러분 집단 합숙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감성과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을 새롭게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편 방송이 황홀한 감동과 전열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보냈는데요. 여러분 시청자들이 후문을 들으니까 3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가면은 물을 마시고 가면 화면을 띄지 않고 뒷걸음질하다가 자빠져서 무릎 다친 사람도 있다. 정말 그리고 최종 결선에서 국민들 770만이 직접 결선 투표에 핸드폰으로 가담했어요. 770만 우리 전 기독교인을 합치는 것 같은 거죠. 이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요 그냥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어제 그러면 국민일보에다가 사정사정에서 특별기부 좀 시켜달라고. 제가 너무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나 주겠다. 전면 광고 하나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려야 되니까요. 네.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이 미스터 트롯을 벤치마킹 합니다. 삼성 SDI에서요, 다섯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숨은 인재 발견. 숨은 인재 발견. 인재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사 최고만 다 나와요. 네이버에 다음. 그 다음에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죠. 우리는 너무 뻔한 예배를 드려왔고, 사실 너무 뻔한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자꾸만 우리가 한 2, 3주, 3, 4주 우리가 좀 다른 이런 포맷을 우리가 한번 그래야 이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주고 세 번째는 창조적인 복제. 창조적인 복제. 우리가 복제를 해도 그냥 복제하지 말고 창조적인 복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과 본질. 다섯 번째로 실패의 경험과 실패 후에 귀를 잡기 위한 노력. 거기에 최고 이제 진이 되었던 임영웅이가 사실은 중간에 하마터면 탈락될 뻔도 있고요. 다른 대회에 나가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하였지만 그러나 실패 후에 자신을 어떻게 복제하고 어떻게 자신을 잘 끌고 닦아서 이렇게 그야말로 진이 되었는가에 대한 걸 배워서 앞으로 뭐 수소 자동차를 그냥 여러 명의 이제 미스터 트롯을 복제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예배를 도입하고 교회를 바꾸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문명은요 도전을 받지 않고 지그들 것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토익비유 하면은 도전과 응전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문화는 아주 오래오래 지속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냥 뻔하게 뭐 30% 나오건 50% 나오건 그냥 뭐 그냥 우리가 그대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여러가지 다가오는 생태적인 압박과 또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 이 그늘에서 우리가 헤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냥 매뉴얼 돌리다가 그냥 우리 의미하게 무너지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영미교회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교회의 예배와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왔고 너무나 뻔한 예배를 드려왔고 우리의 설교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공부나 제자훈련도 어느새 매뉴얼화 되어 왔지 않나 어느새 제도가 되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알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왔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돌아갔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력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새로운 포맷, 감동의 예배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에도 다시 한번 생명의 동력을 넣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9월 초에 때 이제 뭐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뭐 신학적이냐 이런 그 허리도 올라온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논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온라인 진정한 예배는 집합성,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되고 집내성, 거기에 집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만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수포 감염의 집단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사회적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끊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주 온라인 예배가 딱 닫히니까 한 80%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 대략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 25%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예배에 대한 그 아주 신성함 이게 교육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폐쇄가 되고 그러면 큰일 난다. 교인들을 자제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전부 이제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을 우리는 유튜브 사역을 뭐 이제 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또 유튜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저희보다도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아마 1, 2위를 계속 다쳤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활성화가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4.15 총선의 결과가 보여준 진보사회로 변화입니다. 진보사회 변화. 이거 참 어쨌든 간에 이 4.15 총선의 결과 7대3으로 운동장이나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보수 진영의 패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보수 진영은요 국민적 분노를 발산시키고 확산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학교에서 데모하셨던 분들 분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분노를 딱 집합시켜가지고 그 분노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어떻게 전략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분노 사회를 계속 부추기면은 반드시 그 진영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장 집회도 몇 번 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은 몇몇 유튜버를 통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막 그냥 촉발시키는데 올인을 하였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참패를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 한국교회는 대화합사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보수 프로그램 프레임 또 애국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프레임을 걸면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막 카타르시스가 해결이 되고 막 그냥 막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할 때 그 저부터도 막 그냥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거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너무 이게 하다 보면 식상하게 되고요. 아, 짜증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서와 감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감성을 어떻게 탁취하고 어떻게 그 정서를 건드느냐 그걸 어떻게 정서를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는 데는 보수적인 라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이러면요 보수주의를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꼰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진보와도 소통을 하고 또 양 진영 모든 보수와 진보를 우리가 표명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리더십, 아버지 같은 리더십을 우리가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하게 되면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교회는 새로운 혐오 세력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정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과 영적인 영향력으로
시대 흐름을 바꾸고 시대 사상을 바꾸고 시대의 정신을 바꿀 수 있고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좋은 그런 그 이 선도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막 정치를 흘려가고 목회자가 정치인 흉내를 내고 정치인이 하는 막 구호를 외치고 이거는 우선은 전투적인 승리에서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전략적인 전쟁에 밀린다는 사실을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속성은요 죽게하는 게 살기입니다. 교단 정치를 하는 분도 보면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정치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생을 하고 화합을 하고 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함께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지 않느냐 전만의 말씀이죠. 미국 아니면 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교회가 자연스럽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와 목회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경원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정말 그 종교의 과세 때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전쟁에도 이분은 원래 종자연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헷갈하게 해가지고요.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면서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냥 헷갈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 설교자가 누구냐?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적 리스크를 입게 되었다. 너무 정치적 리스크를 작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전략적인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전략적인 이러한 그 교회 세움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분이 소책자 책을 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 한국교회의 극단적인 행동 소위 말하면 남한산성 소설에 나오는 김한성의 역할은 물론 김한성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도 내야 되죠. 그러나 김한성이가 김한성이 맞던가요? 김상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총회 임원이 김한성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상원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자존심만 부렸지 강일구 목사님 하는 일이 그냥 자존심만 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명길이가 끝까지 간신대기 소재를 들었지만 인조를 구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조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또 청나라에 끌려가서 저 심양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노년의 삶을 마쳤지만 그러나 나라를 구하고 또 백성을 구하며 조정을 구했던 사람이죠. 제가 지금 문 얘기를 정치 얘기를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뻔한 전략, 뻔한 매뉴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모습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포맷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자, 같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이 알맹이가 새로운 포맷으로 형성이 되면 여러분 똑같은 눈에요. 남진 예를 들어서 저바다가 없었다면 우수 예를 들어서 보랏빛이 없어 서른도가 불렀던 노래인데 다른 애들이 새로운 인간 개조를 해서 새로운 포맷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38%의 국민들이 그냥 그 TV조선 앞에서 모든 공중파 방송을 쪽팔리게 하고 뭐 국민들을 완전히 움직여버렸다는 데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동, 새로운 착상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 하면 과거에는 교회 개척학으로 통용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 개척의 의미를 넘어서 화석화된 교회를 다시 새로운 교회로 세우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미 화석화되어 있는 교회를 이제 다시 새로운 동력의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서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니면 해외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에 예수님의 교회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처치 플랜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된 교회가 정책이나 세태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세대된 교회 안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젊은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아주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다시 활력있는 전성기 정책에서 소태기로 가는데 다시 전성기로 회복시켜서 아주 액티브한 교회로 세우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철치 플랜팅이죠. 그리고 이런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공적사역을 이루어나간다든지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세워나가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철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부흥의 파도를 타라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언어상 이건 고어입니다. 올드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사실 정말 우리 안중배 목사님도 오셨네요. 우리가 성령운동 하셔서 정말 이 퍼펙트 스톰이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확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 거기에 성령이 막 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양 대부흥처럼요. 호주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처럼 말이죠.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플랜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두현 소장님 맞죠? 플랜팅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자, 첫째로 모이는 것부터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안 돼요. 이 기초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집회를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교회 세움 첫째로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 신앙으로 리셋! 리셋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걸 말하죠. 리셋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에도 목회자 가운데에서는 생태계란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무슨 뭐 정치적 라인에 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여당도 필요할 때는 야당도 그래서 우리 일단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가 살면 여러분 국가와 나라는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정파의 욕심이나 정권의 욕심은 절대로 없는 사람이고 저는 정치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애써 싸워왔던 전면에서 싸워왔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걸 알았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의 지금 생태계가 완전 박살이 나고 말았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몇 달 동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교회의 공동체성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가상 공간을 이제 인정하자는 거예요. 가상교회.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마 개신교회에서는 그거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가상교회 하여간 이 가상 공간이 앞으로 커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는 송출을 하는 것은 저는 선교상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해보니까 뭐 한 예배당 많을 때는 저희가 이제 6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8,000건, 7,100건, 8,000건 그러면 가족들이 대부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마디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닌 사람도 들어오겠죠. 근데 전부 보고서를 받아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좋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헌금 보내자, 우리도 십일조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은 또 이래서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도 교회 다 나옵니다. 이제 다 나오고 이분들이 십일조로 보내고 그래서 결코 십일조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인간이 되면 말이죠. 네. 우리도 하자고 제가 얼마나 아주 애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도 십일조 하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제 박살이 나긴 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냥 그 귀가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예? 귀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 설교에 대한 눈높이 그리고 귀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간섭도 안 받잖아요. 뭐 그냥 뭐 신방 올 것도 없고 뭐 왜 교회 안 오냐 그냥 너무 편해.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결국 부독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가상교회를 인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배도 집합성과 집례성을 부인하는 신앙 사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저 구미교회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이제 가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으로 끝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해당 이 경제 여파는 한 2년 간다고 하고요. 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걸 이제 아마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님, 장로님 뭐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나라가 이제 경제 회복이 되는 것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그래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 제재를 완화시키면 외국의 투자 자본이 유치가 되면 벤처기업이 살고 그럼 그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려면 2년 동안 앞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다가 또 신종 어떤 코로나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게 되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한국교를 향하여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물론 빌게이츠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백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백신은 뭐 재래시장의 고무신장을 말하는 그 백신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백신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말자. 그러려면 초대교회 신앙을 리셋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셋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세요 해가지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목사의 가슴에서 첫사랑과 열정, 부르심의 감격, 소명의 충만함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교인들에게 임발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건국에도 초심이 있습니다. 근데 만국에는 초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느냐. 여러분 조선도 보세요. 이 애민의 사상이 무너지니까 그냥 사색당파에 그리고 그냥 권문 세도들이 그냥 모여서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세도정치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고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첫사랑이 다 부도났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나도 저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제가 강단에 저쪽에서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많이 때가 묻었고 너무 많이 저 자신도 세속화되어 있고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코로나가 오자마자 특별새벽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네, 특별새벽기도를 선포해서 우리가 초심을 찾자.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를 다 인도했습니다. 제가 몇 달을 계속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목이 가게 되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밤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간에요. 밤기도회 하는데 15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한 시간에 2시간대예요. 그래서 밤기도회 다 떨어져 앉긴 않지만요. 밤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처음 사람이 그 1500명이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우리 교회를 막 지금 그 예배를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속해서 차지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보랏빛, 그 다음 이제 디데이 1차, 2차 하게 되는데 이제 10일부터는 좀 많이 나가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제가 이렇게 또 그 설교를 제 나름대로 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론적인 설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부추기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명쾌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보다도 유튜브 더 설교 잘하고 저보다도 더 깔끔하게 하는 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설교를 조금 더 간절하게 하는 듯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목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면서 항상 저는 공적인 메시지를 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공적인 교회, 공적인 메시지를 저는 항상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항상. 그것이 저는 시대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목회자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하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텅 빈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이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좀 극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배를 두 달 이상 드리지 않아도 너무 태연하게 만나고 다니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 그분은 또 그분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 등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 마리 암사슴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가슴이 충만해야 내면이 충만해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가 사슴의 시냇물을 갈고 밖에 알다보니까 사슴의 시냇물을 어떻게 하죠? 시편 42편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제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만이 좀 그렇지 않더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냥 합니까? 목사가 땅만 파먹고 살 수 없죠. 제가 밤늦기까지 이제 또 강의도 준비하고 해야죠. 그렇죠? 사실요. 책 썼다고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암사슴이거든요. 암사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암사슴. 암사슴이 새끼를 뵐게 4월 오래 되면 금기 아닙니까? 얼마나 보기 마르겠어요? 새끼는 뵈는데. 물 있는데 뵐 수가 있지요. 얼마나 암사슴이 그 목이 타겠습니까? 그런 암사슴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많이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신을 참애매이듯이 절대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몸으로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속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뉴노멀 사회, 가정 이 공동체, 가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가정사회가 잘 이루어져도 이 가정은 바로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이 가정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속이 되어야 되고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신앙훈련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예배 아무리 모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공동체 훈련을 좀 시켜야 되죠.
저는 교수님을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도 무인가 신학이었는데 돌아가신 정원태 교수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예배론을 잘 습득해라. 예배론, 예배, 현대교회에 맞게 예배론을 잘 포맷하라고. 또 하나는 교회론. 아무리 성격 공부, 제자 훈련, 그분의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교회론 훈련이 안 되면 교회 박살난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개척교 때부터 교회론, 교회론. 신방을 가도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받기 전에 교회론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세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항상이 교회론. 네, 우리 저 양병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3년이나 사역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교회론, 우리는 부목사님들 혹시 신방 가서 오늘 저녁에 죽은다는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부터 하지만 먼저 교회론을 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론이 저희가 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위기, 어떠한 공격, 저도 얼마나 많이 욕먹고 가짜뉴스에 많이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눈 하나 돌아가 본 적이 없는 건 뭐냐, 공동체 훈련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내가 뭐 아무리 내가 뭐 소위 말하면 이 내면적 영성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요, 관계적 영성, 공동체적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과를 타고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정말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건 거의 뭐 인간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옛날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택이, 하나는 영신이라. 영택이는 뭐냐면 영감택이의 준말입니다. 뒤에서 군소리하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영감택이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영신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처음에 막 궁하다 보니까 막 그냥 다른 데서도 교회 보고 그 협동당으로 지켜주고 막 하다 보니까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 세상에. 그 영택이들이 지금은 다 영감과 신앙이 풍성한 영신이 장로가 되었다는 거. 이게 뭐냐? 공동체 훈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공동체 훈련을 뭐 여러 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무튼 뭐 개척교회요. 그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큰 교회가 아닐 때 말이죠. 정말 껴안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껴안고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함께 착 부르도록 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거 성도들 정말 단순합니다. 아무리 공부시켜도 차가운 사람들 분위기 바꿔서 탁 그 기도원에 광명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뭐 안성수연과도 같죠, 가가지고 이런 그 공동체 훈련을 잘 시키면요, 그냥 완전히 저는 막 드레스 디아스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알파 코스 이런 거 뭐 알파는 제가 본방구에 가서 뭐 사귀어 갔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한 번도 저는 뭐 CV에 걸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지만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강성한 이런 거 몇 번 반복하면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라,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마라,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 사랑의 진리를 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요. 시간이 바빠서 자세한 얘기는 아마 책에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책을 나중에 드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열정 회복시키기. 열정 회복시키기. 결국 열정은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열정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건강할 때는 목회자가 그냥 피곤할 때 앉아서 적당한 스킬로 또 지난달의 경험으로 반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운될 때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 중고차로도 120, 130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바이길 쫙 그 아주 뭡니까 산피탈 길을 가려면 중고차 가지고는 엔진 꺼져버려요. 늙은 차 가지고는 터보 엔진을 달아야 되거든요.
커버엔진을 엔진을 그냥 버튼을 딱 누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을 때는 목회자가 이제 안간힘을 써야지요. 정말 목회자가 되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은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고 있다고 해야죠. 어담풀이 커져가고 있다. 물론 이제 뭐 5월 10일, 17일, 뭐 6월 되면 이제 정말 당연히 회복돼야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불이 꺼져가는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사르르 교회입니다. 사르르 죽을 삼자 사르르 사르르. 예. 근데 이제 예, 불이 예배의 불이 막 예배를 열망하는 교회는 불이 화르르 하죠. 불화자 화르르 화르르. 저렇게 말도 잘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죽을 삼자 사르르. 그다음에 불화자 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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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혹시 두 다리 넘도록 제가 저녁 예배도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저녁 예배까지 제가 여섯 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설교 다 했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금요일 철학에도 수요 1, 2부 수요 예배도 한 번만 드릴 수 있지만 어제도 다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다 하면서 목회 일정 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 힘드니까요. 그래서 목마름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성도들에게 인발로 시키는데 어느 계기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인발로가 다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인발로가 다 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막 유튜브를 극성스럽게 홍보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막 아주 막 마음 카페 있잖아요. 막 세대들 말이죠. 저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 비판이 당연히 오죠.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는 또 마음카페 회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고 하, 참 이렇게 잘한다. 여기서 그냥 그 욕을 하루아침에 싹 잠재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교인들이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야 참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와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서 이놈들이 무슨 기사를 내려고 그러냐 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교회가 안타까워가지고 세대교회 주차장에 차가 몇 대나 들어가는가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영리해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염려해 주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이제 뭡니까 이 주일에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고 또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얼굴을 꺼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낮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라. 아니면 1층에 비전으로 기도를 하고 가라. 소독을 시켜놓고 올 때마다 소독 다 해주고 손 다 씻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주중에 교회와 가까이 하는 운동을 하게 한 겁니다. 교회와 멀어졌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자주 교회 주일날 오는 사람 말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을 주중에 와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 이렇게 성전이 귀하구나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온라인은 차갑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온라인 잘해서 가족끼리 TV 틀어놓고 가족끼리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은 차가운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출하는 것이지 그러나 현장에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눈물부터 줄줄줄줄줄 눈물부터 흘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이 또 대면 전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자 전도, SNS 전도, 온라인 전도를 하게 되어서 온라인 등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가등록이죠. 교회 와야 등록을 쳐주지만요. 그러니까 전도단은 전도단 대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온라인 등록제들 왜 교회를 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등록자들이 꽤 붙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밤기도를 쳐나가니까 이게 교회 열정의 가속도가 더 붙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일단 열정을 발휘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권지하에 아주 기가 막힌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기 가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푹 쉴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불이 그냥 와르르 타오르는 걸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 기회. 그 다음에 헌신훈련 반복하기. 저는 평상시 샐러드 목회와 영광로 목회를 병행을 합니다. 저는 원래요, 파가 영광로 파입니다. 저는 이게 CCC나 또 아니면 대배기도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경공부로 출발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라 아무래도 저에게는 아주 깔끔한 그 성경공부 제자훈련 스타일보다는 저는 좀 아무래도 이 블루블루 스타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태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루블루 이 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용감으로 제가 주일낮에 나도 제발 좀 설교를 남들처럼 세련되게 조용하게 하자. 처음에는 잘해요. 제가 받아요. 근데 한 3분을 하다 보면 멋지고 저쪽 막 그냥 스타일이 나와버려요. 용감으로.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이 목소리도 뱀 장사 큰아들 소리에다가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게 아무래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한 5분만 들으면 또 빨려 들어갑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분당에 와서 영광로 스타일로 하니까요. 교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조목사는 말이야 막 되게 존시롭고 말이야 그냥. 근데 우리 받은 사람한테 붙은데 좀 지성적이고 세련되고 아주 뭐 이런 세련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망가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샐러드로 바꿨습니다. 샐러드. 샐러드는 뭐 까짓거 그냥 온갖 향상추에서부터 양배추에서부터 모든 야채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인정해요. 그냥 다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법 그 세련미가 있고요. 제가 이제 품격이 좀 있죠. 옛날보다는 아주 제가 얼마나 잠잘하게 보입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아주 막 거침없었죠. 광야의 야생마 같았죠. 근데 이 샐러드가 지금 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는요. 그래서 또 샐러드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도 하고 안 온다는 사람은 가정에서 잔뜩이라. 그리고 용광로를 끌어들인 겁니다. 용광로 목회로. 그래서 중직자를 비롯해서 이 순장들, 구역장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몇 천 명 되잖아요. 예. 이 몇 천 명의 교회를 움직여 보세요. 예. 지금 저희 교회가 뭐 지난주도 하여간 얼마 보였다고 하면 좀 너무 많이 보였다고 하면 좀 그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용광로에다가 그런 그 교회의 그 퍼스트 리더들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막 끓이는 겁니다. 막 그냥 막 복음을 끓여놓으니까 이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오지 못한 분들에게 문자 발송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이지만 계속해서 그냥 그 열정을 인발로 시키니까 여러분 이제 일단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벌써 온도 체험이 느껴집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오는 문자 제가 전화를 해보면은 여러분 그 문자를 통해서 딱 온도가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 헌금이 사람이 적게 오면은 많아지겠습니까? 줄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맞잖아요.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출석이 줄다 하더라도 아멘이 줄 수밖에 없죠. 아예 어떤 때는 아예 예배도 안 되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내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요즘 와도 돈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말이야.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남편도 우리도 11조 보내자. 우리도 감사함도 보내자. 예. 자 이런 놀라운 그 용광로적 역사가 이 온라인 안에서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헌신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특별 새벽 기도와 밤 작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밤 작전 기도에도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이 적어도 한 5,500, 6,000 일반 저녁에도 그렇게 참여를 해. 그럼 몇 명이 참여하는 겁니까?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헌신 훈련을 시키고요. 저는 맨 먼저 온라인 먼저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저는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카타콤의 푸른 별 너무 추상적이지만 로마 시대의 카타콤의 성도들의 헌신. 여러분 요즘 뭐 기독교와 전염병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막 대충 봤는데 근데 우리 세모난 교회 성도들이 그 콜레라가 왔을 때 헌신하는 것들. 그러면 로마 시대에요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죽었던 사람들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저녁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바로 그걸 치우는 거예요. 봤더니 카타콤에서 나온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참 뭐 마음의 구조물 등을 채워하라. 하얀 눈송이가 하고 붙었던 말. 뭐 마음의 분설주의 피를 바라라. 뭐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신랑은 어디 있어. 영원의 창박을 듣고 이런 식으로 전부 교회론과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쪽으로만 촉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여덟 가지 환상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 환상을 쪼개어서 계속 연속극하듯이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뭐 철학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기도도 전부 다 뭡니까? 아니 크리스찬 영상 시리즈를 중단하고 다윗이가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갔던 것들을 쫙 연결해서 여러분 그랬을 때 성도들은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이게 의식화가 되고 영적인 세뇌화가 되어 있어. 아 우리는 죽어도 예배는 마쳐봐야 된다. 우리가 예배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불빛들이 큰 불을 만들게 되고 큰 하나의 그 불이 타오르는 화려한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New Action 29 이게 성령운동 교회 세우기 운동이죠. Action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합동교단의 지도자이셨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같이 지원을 하셨죠. 미국에서 팀 켈러와 매트 챈들러가 초청을 했습니다. 액치 운동. 저 이거 사면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대현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좋게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액치이시고 이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세우기 운동이고 여전히 복음 운동이고 끊임없는 성령 운동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진보사회에 휩싸여서 이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권능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야지 매뉴얼만 돌려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웨이크니스 이 각성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신앙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포맷하기 좀 길어지는데요 너무 이론이 커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신문에 글을 쓸 때 뭐 네오마크시즘 부정적인 영향 또 뭐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 얘기하지만 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가치나 사상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공유, 나눔, 섬김 진보 쪽에서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세계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플랫폼, 공유, 나눔, 섬김의 정신.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해서 30년을 상징으로 한 30억을 우리가 교계와 불우이웃된 사회에 우리가 기부하겠다 했는데 너무 요청한 데가 많아가지고 아마 한 43억, 42억 대쯤을 그냥 조건 없이 이 생돈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흥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놓자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일반 기자들도 아 교회가 이렇구나. 두 번째는 시대 사명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연합기관이 이런 거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관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했습니다만, 이런 역할. 근데 계속해서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걸로 공격을 받아왔죠. 우리는 우리끼리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너서클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1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좀 잘나가는 목사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리말을 넘어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분쟁과 불화가 나면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었죠. 네 번째로 양극단의 이념이 변성하면 교회가 정치단체로 전락을 하게 된 점입니다. 여러분, 얘는 프레임에 그냥 프레임에 스스로 한국교회를 말리고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수의 교인들을 집합시켰지만 결국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혐오 세력으로 몰리는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우라고 하셨는데 전력 없는 전투를 하다가 우리는 전체가 다 이렇게 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위기의 시대는 희생양을 찾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뭐합니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신천지가 희생양이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희생양이 아니라 당연히 도살당할 양이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로 올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막 예배 강행 뭐 이런 것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언어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하마터면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양까지는 안 되었죠. 이 네 가지만 잘했으면 아무리 매우 막세점 사상과 신천지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푸른 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푸른 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는요 좀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신앙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뷰하는 거 첫째는 양극단의 이념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진짜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면 더 이상 정치 싸움이라도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치적 부족주의를 벗어나서 신앙적 과학주의로 변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에미추어 이 양반이 제국의 미래,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요즘 여러분 뭐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졸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뭐 목회도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도 정치적 부족주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노, 뭐 그 다음에 친문, 친박, 그 다음에 비박 이런 걸 이제 그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데 보수 안에서도요 여러분 요즘은 보수 유튜브끼리도 싸웁니다. 또 진보는 보세요. 보수는요 얼마나 공격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막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진보 진영의 그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스마일 합니까? 웃으면서 그냥 이걸 우리가 보수 그 농객을 따라가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 현대 교인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고 그런 안 나가신 자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소리만 지르고 우리 목소리만 키운다고 해서 그분들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이제 이 군락을 형성하게 되고 일종의 개토화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샐러드와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욕망으로 이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분노사회를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화해사회로 전환하는 것.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의문을 딱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말을 잘 바꿔서 어떻게 전략화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지, 더 이상 계속 분노만 부추기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적 신앙보다 미래적 신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적 신앙보다 미래적 신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은 그래도 12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일단 그 조금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지만요,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고요. 화장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왜냐면 제가 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울 것, 방향성을 제정해야 한다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처치 플랜팅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 신앙을 세웠으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집회가 잘 돼야 돼요. 집회. 집회가 잘 돼야 됩니다. 집회. 그래서 맨 먼저 집회 회복 차원에서 교회 세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아마 5월, 오늘도 이게 뉴스 보니까 5월 초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개학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5일 이후에 5월 10일은 일상적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저는 5월 3일부터 이제 보랏빛 초청주의를 시작해서 아마 5월 3일 정도 되면 상당한 교회를 모이리라고 보고, 저희 교회는 5월 17일 되면 완전 회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5월 10일에는 그때까지는 뭐 주변 사회적 거리 유지가 아니면 일상적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대부분 다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 몇 군데 이제 전화를 제가 돌려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여기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면장님이 와가지고 너무 사정을 하니까 면장님이 와서 협조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지역에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 면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만 해도 그때 한 달이 넘었죠. 4주, 5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은 면장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면장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면장님과의 관계를 끌어야 될 수가 없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 몇 명이에요? 80명인데요. 그러면 네 분 나눠서 드리세요. 목회자가 그런 희생은 해야 되잖아. 20명씩 사부임을 드리세요. 그럼 무슨 감염의 집단 위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시골에는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예배 드리세요. 제 말이 들렸습니까? 야, 우리가 너무 쉽게 면장이 뭐 대단하다고. 저는 뭐 나중에 보도가 이상하게 몇 군데 나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경기도 지사하고 뭐 청와대 와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절대 한국교회 뭐 무슨 뭐 현장명령 이런 거면은 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가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개척교회가 예배 잘 드리도록 도에서 방역을 도와주고 소독제도 지원해주고 마스크도 지원해주고, 아 개척교회 자원서 좀 보면 2부 3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도에서 도와주라. 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배려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이상한 사이비들이 가끔 뭐 이사를 허벌하게 해서가지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사를 잘 봐야죠. 그 뭐냐, 전 분명히 우리는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막 그냥 그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좁혀서 예배를 감염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의 법을 어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빡빡하게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처음에. 그러면 2m, 3m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정부가 헌법에도 있는데 우리가 방역을 지킨다는데 무슨.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9월 3일 아닙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계신 분들 소수라도 시작하면서 시작해보시고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서도 정부가 또 예배를 간섭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가 콜라지요. 이제 들고 일어나야죠. 이제. 그때 광화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집회 인도할게요. 네. 자,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한국교회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문을 열고 성도들을 초청할 때 특별히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중형교회 이상 얼마나 모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제가 많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에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오늘도 우리 통합청 임원과 또 합동청 임원들이 오늘 예, 인천에서 회동을 하는데요. 이게 D-Day를 정해야 돼요. D-Day. 이거 뭐 연합기관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D-Day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이 됐든 17일이 됐든 D-Day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이 되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겉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기대의 날이요 그리고 설렘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광가에서 얼마나 저런 거 그냥 예배 때 이런 노래도 불러요. 아들리버스 바벨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에에에에에 그게 다 바벨론을 선호하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예루살렘을 선호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선호하는 그런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코토로 그리워하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아마 이스라 3장이죠. 그게 그냥 눈물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아닐 정도로 막 감격에 막 겨울지요. 감격에 겨울지요. 아, 그래서 전현동 동장 그리고 복찬 가슴으로 이제 돌아와서 코토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D-Day를 정해놓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을 이제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총력으로 모이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기관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하나 되어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슈퍼선데이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슈퍼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슈퍼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일상 예배에 출석했던 숫자가 다 오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 그 중에는 조금 아직 믿음이 덜 갖춰진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D-Day에 저는 70%는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교회 체면이 서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Day 70%, 80%면 더 좋지. 그래서 다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슈퍼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슈퍼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은 이제 밥을 먹고 제가 볼 때 예, 여러분 한 어디 봅시다 12시 한 40분 여러분 식사 어디 간 데가 없어요. 그냥 예, 비빔밥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고 뭐 하고 하다고 또 우리 수다 떨고 하다 보면 지금 11시 52분인데 제 욕심에는 12시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너무 하고 12시 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식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일단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함께 앞장서는 퍼스트 리더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도 우리 앉아계신 목사님들 건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그냥 이대로 식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여러분들 그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문자로 비표를 보내드렸습니다. 비표를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노란색, 어떤 분은 파란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곳을 보시면은 본인 식사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지금 7층에 저희 식당이고요. 저희가 구분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1층이 될 겁니다. 1층에 비전홀과 401호, 한층 바로 위에니까요. 4층은 지금 도보를 이용해서, 계단 이용해서, 좀 그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예. 뭐, 좀, 듣고 오시면 어쩔 수 없고.